그 F바디 모델 블루가 되죠. 그때가 컨버터블 모델로 제가 신승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 G바디는 또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어지러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힘내십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BMW의 고성능 모델인 M4 컴페티션 모델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함께 하실 분인데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수원 전시장에 네, 노용호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찍어서 긴장이 좀 되나 봐요. 아,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그럼 자세한 것은 주행해보면서 네. 네, 말씀해보도록 하죠. 제가 BMW M4 차량은 그 F바디 모델 네. 블루가 할 때죠. 그때가 이제 코로나 시작 막 됐을 때였던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마스크 착용 안 할 때인데 컨버터블 모델로 제가 시승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 G바디는 또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이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또 다르실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F바디 모델을 오히려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생각보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예전 F바디 모델들은 좀 그 날것의 느낌. 아, 저도 네. 그 컨버터블로 느껴봤었는데 당시 배기음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때 아직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블로그에 이거 영상 올릴 것이지만. 저도 예전 F바디, 예전 세대 M모델들 타보고 지금 모델 타봤을 때 확실히 느낌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뭐 이것도 좀 개인의 취향인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편안함보다는 좀 나는 정말 좀 야생적인 날것의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전 세대가 더 맞긴 해요.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더 이제 전자장치가 더 들어가고 그렇죠. 안전장치도 더 들어가고 네. 근데 뭐 편안한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 네. 그 예전에 정말 그 생 드라이빙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 요소들이 많이 빠진 건 맞는데 대신에 이제 지금 모델들의 장점은 훨씬 더 편안해졌고 그렇죠. 편안해졌다. 훨씬 더 안전해졌고 안전해졌고 네. 근데 그러면 여전히 재밌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당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죠. 친구랑 드라이빙 센터 갔었을 때 이거 M4 차량을 봤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막 드리프트 하면서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멋있는지 물론 이따 외관도 살펴볼 것이지만 이거는 그러고 보니 지금 X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네요. 네. 아, 이거 후륜구동 모델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네, 가능한데 네, 여기서 네. 그냥 4륜 후륜 조절 가능하시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조금 배려를 한 게 그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4륜을 적용한 이유는 더 안전하라고 네. 더 안전을 위해서 넣은 건데 그 기존의 그 후륜구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팅도 다 해놨고. 어우야 이게 그죠. 둘 다 사실 고속에서 정말 잘 나가고 네. 뭐 잘 꺾이고 잘 서는 건 동일한데 조금 예전보다 좀 정제된 느낌이라고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 때 탔었던 것은 사실상 컨버터블이잖아요. 그 컨버터블이 무거운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 컴페티션이잖아요. 아예. 그때 당시 컴페티션 모델이라는 게 없었고. 그렇죠. 조금 더 그 타셨던 것보다 더 경량화도 돼 있고 공도보다는 트랙이 조금 더 세팅이 돼 있는. 이제 사실 M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 물론 뭐 다른 스포츠카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보면 보시면 앞쪽에 세팅 버튼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공도 트랙 정말 둘 다 정말 무난하게 가능한. 제가 그러고 보니까 놀라운 점이 있다면요. 아, 패들 시프트도 카본으로 돼 있고 그리고 길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다 카본으로 돼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카본이에요? 아니면 바이퍼예요? 얘는? 그건 바이퍼입니다. 이거는 다 네. 바이퍼. 이게 진짜 카본이고. 와우. M4 같은 차량들은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많이 타잖아요. 네. 도산대로만 그때 가봤어도 이제 신형 M4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많이 타시는 게 예전에 그 전세대 M까지는 네. 정말 매니아층 분들이 많이 타셨죠. 아, 예. 저 자동차 동호회만 봐도. 근데 이제 그랬을 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격도 당연히 일반 세단보다는 훨씬 높고. 네, 높죠. 그리고 아무래도 편안함?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네, 그때 당시는 그 생 주행, 생 그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차량이다 보니 아주 완전 스포츠성 있게끔 네. 지금 M모델은 이제 조금 더 매니아층은 물론이고 모든 뭐 남녀노소 다 다양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원래 진입 장벽이 높았다. 근데 네, 지금 M4는 네, 많이 낮아진 셈이죠. 이렇게 보면은.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전 세대의 뭐 M을 뭐 여성이라든지 젊은 층, 노년층이 뭐 못한다. 이건 절대 아닌데.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딱 그냥 이미지상 보더라도 지금 타시는 이 모델 뭐 20대 여성분이 타더라도 전혀 밖에서 봤을 때는 일반 다 시리즈랑 거의 비슷한 디자인에 그렇죠. 실내도 되게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돼 있고 주행도 지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차거든요. 네, 그렇죠. 그냥, 네. 그냥 지금처럼 그냥 일반 공도에서 얌전히 타면 그냥 정말 편안한 차가 되는 거고. 그때 X4M 같이 네. 네, 타봤듯이 똑같습니다. 모든 이제 저희 M의 개념은 X4M이든 X5M이든 뭐 M5든 사실 M5야 완전한 비스트앤슈트잖아요. 근데 얘는 자체가 그란쿠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야,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죠? 네, 네. 아니, 놀라운 점이 지금 이게 다 컴포터 세팅했어요. M1을 뭐 배기도 다 끄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엔진 소리가 이 가르르릉 거리는 소리가 마치 뛰쳐나갈 듯한. 가격대도 그렇고 이제는 훨씬 예전보다는 접근하기도 좋아지셨고 그리고 이게 정말 M은 제가 꼭 한번 타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물론 이제 일반 뭐 세단이든 일반 SUV 모델도 저희가 이제 BMW만의 주행성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많이 네. 다른데 M은 또 특별하거든요. M이야, M은 그렇죠. 타보시면은 와 자동차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도 나가고 이렇게도 서는구나를 볼 수 있을 거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고성능이니까 네. 진짜 BMW 일반이랑 M이랑은 너무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는 진짜 처음 M5 트랙에서 탔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 당시 이제 성수에서 시승했을 네. 때 이제 그거는 부분 변경 전 모델이죠. 그200 이상으로 코너를 도는데도 안정감과 편안함. 그거 드라이빙 네. 센터에서 택시로 경험해보면은 정말 아이고, 야. 이게 내가 타고 다니는 브랜드에서 만든 자동차가 맞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차를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으로 만나실 수가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다? 아 지금 이제는 정말로 모터스포츠도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셨어요. 이게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정가격이 이렇게 지금 모델 같은 경우는 한 1억 2천 정도 때 가실 거고. 아니 이게 1억 2천이라고요? 1억 2천 정확히 1억 2천은 아닌데 1억 2천 후반대예요. 후반대. 근데 이제 뭐 옵션에 따라서 조금 가격 변동이 있고 컨버터블이 이제 1억 3천 후반대 1억 3천 이 정도에 후반대.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또 할인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M 차량이야 뭐 그렇죠. 네. 아시겠지만 또 할인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할인까지 받고 하시면 물론 당연히 고가예요. 무더스포츠 차량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탈만한데 근데 X4M처럼 예, 그렇죠. X4M도 진짜 막상 뭐 할인 받고 뭐 하고 하면은 그냥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X5, X6 보시는 분들이 보실 만한 가격대가 나오시거든요. 야 그리고 컴포트가 막 지금 컴포트거든요. 이건 스포츠가 네. 아니에요. 야 컴포트 치고는 훌륭하죠. 예, 지금 마치 M 모드를 둔 것 같은? 그렇죠. 네, 너무 훌륭해가지고. 더군다나 X4 M은 SUV라서 무거웠었잖아요. 네, 우리가 탔을 때. 아무래도. N은 세단 자체고 또 낮잖아요, 차가. 그쵸. 낮으니까 공기 저항 너무 네 좋으니까.
훌륭합니다. 진짜. 네, 진짜. 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M4는 공도에서 타보는 것만 아니라 드라이빙 센터 가서 이거는 진짜 타봐야 된다고. 다른 거 말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M은 타보셔야 돼요, 진짜. 네. 저도 진짜 M4나 M3만큼은 그 유튜브 영상 많이 올라와요. 드라이빙 맞아요. 센터 이걸로 경험하는 거. 저도 진짜 이거는 꼭 경험해봐야겠어요. 가치가 있어요. 정말 그 금액을 투자하시더라도 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그래서 네. 실제로 체험하신 다음에 네. 뭐 약간 살짝 해서 그 흔히 뽕맛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딱 타보신 다음에 네. 실제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엔 차량을요? 네. 아니 저도 원래 이제 예전에 초창기 네. 때 그 트랙에서 타보기 전까지는 네. 전혀 탈 생각이 없었어요. 아 굳이 내가 왜 공교에 이런 공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않는데.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입장이었다가 물론 이제 사진 않았지만 그때 M5 딱 타본 다음에 거의 한 2주 동안은 진짜 취했습니다. 아. 그, 사고 싶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근데 비쌌는데 네. 저도 돈이 없습니다. 진짜 훌륭합니다. 여러 유튜브 보시면은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막 하시잖아요. 아 많이 하시죠. 다 맞는 말인데 사실 이제 이 모든 걸 합쳐갈 수 있는 게 진짜 끝내줍니다. 뭐 급가속, 급정거, 코너링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속 주행 시의 그 안정감. 네 안정감. 그리고 심지어 승차감도 나쁘잖아요. 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달리시면서 걱정을 하더라도 아 진짜 살살해 너무 몸이 쏠리지가 않아요. 네. 되게 편안하게 그리고 이제 차는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네. 급격한 무빙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하지만 실내는 평온합니다. 지금도 사실 엄청 이제 급 뭐랄까 많은 무빙이 있는 지금 상황인데 네.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네. 야 편안하면서 지금 이렇게 터널도 밟아 보니까 근데 날것의 느낌을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지금 터널에서 또 밟아보면은 아 날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다. 아주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날것이란 날것의 느낌이라는 게 뭐 마력 토크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 네. 사실 지금도 정말 잘 나가고 여전히 재밌는 차 맞는데 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안전 때문에 권장드리진 않는데 아 그렇죠. 네, 말씀 매니아 분들 보시면은 네. 정말 그 극한의 드라이빙을 하시거든요. 아 저도 그 영상 봤는데 그러면은 거의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뭐 차체 제어 장치가 지금보다 네. 덜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막 이제 귀가 털리기 일부 작전까지 아, 그렇죠. 그런 느낌들을 그런 스릴들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안전 요소들로 잡아주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은 아쉬워하는 건데 대신에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고 보니 네. 전 F-body 모델은 X드라이브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야, 훨씬 안전하면서 그 대신에 네. 다른 재미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다른 재미여서 네. 지금 지금은 정말 뭔가 굉장히 좀 깔끔하고 편안한데 예 그렇죠 재밌는 지금 그러니까 네. 컴포터 달리면은 말 그대로 깔끔하면서 심지어 이거 지금 이거는 카본 먹기도 아니어가지고 아 그렇죠 네. 시트도 되게 편하네요. 아, 그러니까 카본이면 그게 불편해요 많이? 아 이거 고객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냥 차가 단거리 트랙 타거나 아니면 이제 저처럼 좀 덩치가 그게 크지 않고 네. 뭔가 그런 분들은 좋아해요. 왜냐면 뭔가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고정이 딱 되니까. 아 그렇죠. 근데 실 고객님들 말씀 들어보면 좀 덩치가 있으시거나 네. 장기간 타면은 아프시대요. 아 근데 이게 장단점은 당연히 다 있어요. 그게 그렇죠. 네. 있겠죠. 어쨌든 스포츠 시트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카본 버킷은 제거된 모델이거든요. 시트 같은 경우도 이제 메리노 정말 부드러운 시트다 보니까 아예 또 메리노가 들어가요? 네. 장거리를 타도 사실 버킷 시트 이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다지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야 메리노 들어갈 정도면요 지금 만들고 오시면 되게 부드러우실 거예요. 예. 예전 세대 M 모델들은 네. 확실히 장거리를 타면 조금 피로도가 올라옵니다. 아 피로도가 올라와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예전 F-body 이제 컨버터블 탔을 때도 좀 매니아층 위주다 보니까 당연히 승차감보다는 뭔가 달리고 그렇죠. 싶은 맞아요. 그런 욕구 오히려 그냥, 편안함보다는 네 맞아요. 편안함보다는 그쪽에 당연히 집중이 됐던 모델이니까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어쨌든 장거리 탔을 때 조금 힘듭니다.
뭐 원주 가고 부산 가고 이러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계속 타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반 세단하고 다를 게 없어요. 아 진짜 너무 편해진 네, 것 같아요. 막 너무 엄청 하다단 느낌도 없으실 거고. 네, 그래서 아 진입장벽을 낮춘 이유가 이제 M을 네. 많이 봐라 또 이런 의미인 듯해요. 대신에 재밌게,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는 편안하고 재밌게 간다라는 마인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좀 터널 좀 듣겠습니다. 네. 아유 죄송해요. 팝콘이 오히려 더 잘 터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팝콘 같은 경우는 요 기어 변속을 통해서 기어 변속이랑 저기 헤드업 있잖아요. 네. 헤드업도 M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그렇죠, 네. 약간 게이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게이지를 잘하면서 하면은 잘 터트리실 그렇죠. 수가 있고. 아우 이게 좋아요. 갑자기 팍 바꾸면 뜨는. 그러니까 이거.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일단은 가격이 어쨌든 세단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높긴 높죠. 그리고 보통 생각보다 진짜로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전혀 걱정 없는데 뭐 40대 50대 분들이 네. 좀 걱정을 하세요. 아 그렇죠. 내가 좀 튀지 않을까. 아 내가 또 나이가 좀 있는데. 근데 전혀 그렇게 튀는 모델도 아니면 뿐더러 가격 같은 경우는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50대 되면 물론 그때 가선 전기차겠죠 뭐. 이게 네. 물론 비싼 취미는 맞는데 네. 이제서야 또 잘 터진다. 이 정도 가격 투자해가지고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매일 뭐 출근하는 길에도 네. 재밌게 조금이라도 재밌게 출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재밌게 출근할 수도 있고 또 나 혼자 타고 싶을 때는 그쵸? 어디 이제 동호회 나가고 싶을 때는 네. 그렇고 여자친구는 없지만 있어도 근데 충분히 여자친구분도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네.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태워서 이거 한번 재밌죠 그러면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저 계기판 보이시죠? 네. 계기판 같은 경우도 일반 모델보다는 조금 더 시인성이 훨씬 좋기도 있어요. 아 진짜 예전에는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좀 아날로그틱하면서 진짜 네. 매니아층들만 보는 그런 그 느낌이었는데 보시면은 뭐 속도나 게이지나 저기 단수나 엄청 크게 지금 세팅이 돼 있잖아요. 네 잘 돼 있죠 지금. 그 고속에서도 바로 이제 확인이 잘 되게 네 좀 더 직관적으로 더 네. 편안하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야 진짜 진입장벽을 많이 낮춘 것 같은데 근데 실내는 어떻게 보면 아쉬울 수도 있어요. 매니아층 분들이 보기엔. 왜냐면 너무 편안함을 두다 보니까 요즘 차량들이랑 뭐 다 거의 그쵸? 예 이거 카본 바이퍼 아닌 이상 뭐 다 똑같잖아요 거의. 그쵸. 그렇게 날 것을 어떻게 보면은 포기했다고 싶을 수 있는데 한 막상 주행해 보면 맞아요. 아, 엄청 재밌고 생각 이게 재미없지 않아요. 근데 그냥 조금 더 그런 게 없어졌다 뿐일까 보지. 대신 훨씬 더 편안해졌고 더 오래 탈 수 있고 저는 물론 고성능을 즐기는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엄청 재밌어요. 그쵸. 네, 젊은 저로서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네. 자동차도 이제 정말 나의 표현의 시대고 내 취미가 되어서 그렇죠 내 취미 생각보다 고가의 차량들을 되게 많이 구매하세요. 아 그렇죠. 이젠 심지어 20대 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뭐 능력이 되시니까 하시는 거지만 카푸어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은 네. 능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네. 심사도 잘 안 납니다. 아 심사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는요? 네, 금융으로 하시면 현금 말고 뭐 할부나 이런 거 이용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네 당연하죠. 그래서 요즘은 정말 사실 수 있는 분들 맞춰서 사시는 거고 근데 사시면은 어쨌든 되게 만족을 하시고 타고 계시는 거고 뭐랄까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도 이 정도 고가의 차량, 이 정도 가격 차이는 많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물론 당연히 이 정도 고가의 이 정도 급이면 저희보다 높은 하이 브랜드일 확률이 크겠죠. 아, 근데 고민하시는 건 뭐예요? 브랜드만 봤을 때는 그냥 브랜드 이미지만 봤을 때는 그 브랜드가 더 높은 건 맞는데 고민하시는 게 단순 차량만 봤을 때는 훨씬 좋은 거죠. 저는 생각해보면 대리님께 죄송하네요. 왜요? 또 M 요청을 해가지고. 아유 뭐 괜찮습니다. 다 준비하시죠.
하면. 아니 이게 진짜 야 M 차량은 느낀 건데 청지 씨의 그 출발하면 저같이 이제 매니아급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지형향까지 뭐 좀 이게 받는다고 해야 되나? 중력 영향? 뭔 개소리야! 네, 그게 좀 그러니까 현기증 날 정도 좀 빈혈이 일어나고. 이거에 뭐랄까 적응이 되시고 네. 하면 진짜 재밌어요. 네, M차량도 적응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거 익숙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언제냐 저번 달이다 저번 달에 그때 부셨던 이제 엑스포 M으로 네. 원주를 갔다 왔거든요. 원주로요? 네. 이제 지금 타고 있는 M4로 인천을 갔다 왔어요. 아 인천까지? 제가 또 지방 출구가 좀 있다 보니 네, 일단 마지막 터널이니까 여기가 좀 즐겁더라고요. 아, 그 길이. 네, 네. 고속도로는 아무래도. 그래도 사실 이게 제가 보태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금 또 이상하게 또 가더라고요, 지방을. 아, 지방 많이 다니시네요. 네. 자, 여러분. 다행히 감사하게 찾아주시니까. 네. 근데 사실 힘들긴 하잖아요. 길, 길 수가 없으니까. 아유, 네. 어쩔 수 없죠. 물론 그건. 이제 보람찬 길이지만. 네. 근데 확실히 가면서 좀 재밌게 갈 수 있었어요. 아, 네. 그렇죠. 지방은 좀 차가 또 없잖아요. 네. 평일 같은 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가끔 정말 좀 너무 피곤할 때는 네. 편안한 차로 반자율 켜고 아, 그거 보니 반자율 아니면 이제 기차 타고 갈 때도 있고 한데 가끔 이제 조금 아 스트레스 좀 쌓이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죠, 네. 힐링하러 가는 어디 거 어디 가진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기분 내고 싶을 때 타거든요. 오, 예. 재밌습니다. 아, 저도 왠지 이걸 타면서 지금 달린 느낌 보면은 마치 오늘 휴가예요. 제가 휴가 전에 엄청 바빴었거든요. 어... 그 스트레스가 싹 날라.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실 그 승차감, 소음 이런 거에 엄청 민감한 편은 아니에요, 저는. 저도 네. 사실 뭐 민감하진 않아요. 네. 물론 당연히 뭐 예를 들면 530i나 6GT 네. 이런 모델 정말 편안합니다. 그런 완전 그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지만 네. 뭐 어쨌든 스포츠 모델이니까 스포츠 모델 네, 정말 약간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BMW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말도 안 되는 거 잘해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제일 기본이 BMW가 다이나믹한데 에피션트예요. 그러니까 네, 에피션트하죠. 다이나믹하게 달리는데 효율적이래요. 효율적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때 근데, 말씀하셨잖아요. 연비도 좋다고. 근데 M도 마찬가지긴 해요. 모터스포츠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모터스포츠 카들은 승차감, 네. 뭐 편안함, 거리가 먼 게 맞거든요. 맞죠. 근데 이걸 어느 정도는 사실 이 정도 제가 볼 때 이 정도까지 올렸다는 거는 되게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아, 저도 지금 네. M4를 타보면서 야 어머 이건 꼭 네. 타봐야 돼. 괜히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말이 사실 어디 이제 모순이거든요 정말. 네. 그거를 하는 게 BMW라서 그 이번에 i4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얘기긴 한데 네. i4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예요. 사실 전기차는 효율이 극대화되는 차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네. 그냥 정숙하고 효율성 있고 근데 i4는 그나마 전기차 중에서는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포가 그 정도예요? 네, 그나마 아. 제가 이제 모든 거의 웬만한 전기차 다 타봤는데 다 타본 결과 그나마 당연히 이제 이런 거에 못 미치겠죠. 그렇죠. 근데 내연기관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정도의 승차감 괜찮다고 봅니다. 어우 야 지금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그쵸? 내 몸은 나가지 않아요. 맞아요. 차는 가만히 있어요. 차는 뭔가 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바닥에 잘 잡아줘.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BMW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다. 당근보다 더 그 트랙 하시면 네. 당근보다 훨씬 더 심한 커브 예. 더 빠른 가속에도 운전자의 몸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정도구나. 아유 저도 진짜 M 차량을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의 쏠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코스가 있어요. 그렇죠. 가면은 정말 풀 가속하다가 급정거하는 구간도 있고 트랙이다 아, 네. 보니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고속으로 커브 도는 구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트랙들이 있는데 정말 놀라워요. 그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무빙을 해도 정말 내 몸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M3도 타보고 싶긴 하네요. 왜냐면은 M4는 제가 블로그 때 타봤어도 M3는 단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M3도 타보시면은 만족하실 거예요. 이게 엔진 공유는 사실상 X4 M이나 뭐 M3랑 같이 한다고 네. 그래서 아, 너 놀라운 점은 이게 V형이 아니라 직렬이라는 네. 게 근데 그게 직렬이. 놀라워요. 직렬에 이렇게 힘이 나온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사실상. 직렬이고 M이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왜냐면 분명히 이제 바뀌긴 할 거예요. 전기차니까. 앞으로 이제 네. 그래도 이 M은 유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보면 인터넷 보시면 막 컨셉카 나오고 뭐 나오고 있어요. 네. 되게 멋있게 굉장히 미래적으로
이례적으로 기대가 되는 무대이고. 아 그리고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좋은 소식이 뭔데? 그 이제 지금 타시는 무대는 이제 기존에 있던 시승차 무대이니까. 그렇죠, 네. 조금 다른 건데. 앞으로는 이제 들어오는 M4 같은 경우는 커브드, 지금 이제 뭐 아이프라든지 신형이 나오는 커브드 모니터가 적용이 됩니다. 아, 커브드 모니터가 적용돼요? 적용이 될 거고요. 될 예정이고. 플랫박스 굉장히 말씀들이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드디어 개선된 3.0이 8월달 이후부터 나옵니다. 아, 사실 그거는 미니 때 네. 어제 시승했었거든요. 기가 막혀요. 화면도 다 네. 보여주고 그거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제는 굳이 사제 블랙박스를 사실 필요가 네, 전혀 없죠.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M4 컴페티션 진짜 아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방지턱을 살짝만 넘었는데도 네, 딱딱한 것은 지금 컴포트인데도 어쩔 수 없네요. 네. 그죠? 아,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같이 저는 대리님이랑 점심을 먹고 외관 실내에서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오래간만에 함께 주행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특히 앞모습에서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보자면요 특히 가장 눈이 가는 부분이 말들 많았었죠. 전 이 그릴 좀 그렇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싶은데 이제는 디자인이 적응된 것 같아요. 지금은 적응을 떠나서 네. 오히려 선호하십니다. 이걸 선호한다고요? 네. 그 왜냐면은 BMW 추세가 요즘 다른 차들 뭐 보면 7시리즈도 이제 나올 거고 네. 이 크기가 커져서 네. 뭐 좀 그 지금의 감성을 잊어버렸다 하는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저 원래 드라이빙 센터에서 네. 이걸 처음 봤을 당시에는 네. 좀 어색하고 제 친구도 네.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진짜로 뭐 예전에는 뭐 되게 좀 호불호가 갈렸었는데 지금은 되게 오히려 이제 호 쪽이 훨씬 더 많은 자취셨고 네. 저는 되게 높게 평가를 하는 게 네. 사실 뭐 그릴이라는 게 저희 고유의 BMW만의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고유성을 유지하되 최근의 트렌드를 이제 맞춰가는 거고 또 선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이 오히려 커졌으니까 지금 더군다나 이 고성능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더 공기 이게 잘 통할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더 공격적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당연히 얘는 레이저가 안 들어가네요. 아 이게 우전이 빠지는 모델이어서 얘는 빠지는 원래는 모델이요? 레이저가 들어가는 예, 게 맞는데요. 드라이빙 센터에서 네, 레이저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킷이랑 아~ 레이저 라이트가 빠져 있습니다. 아 그건 빠져 있구나.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이제 엠블럼이 50주년 한정 엠블럼이 들어가세요. 아 이게 50주년 한정? 아니요 이건 이제 일반 엠블럼. 네 일반 엠블럼. 그래서 휠이랑 여기 본넷 쪽 엠블럼이 조금 변화가 있다는 거. 아 그게 있었구나. 네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본넷 쪽을 보시면 아 이거 전 이게 네 이제 보면은 확실히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뭐 공격적인 디자인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이게 엔진 쪽이잖아요. 그렇죠 엔진 쪽이니까 강조하는 거죠. 나 힘 센 차량이다. 이거 하나하나 찝어낸 것도 보면은 네. 좀 디자인의 그런 퍼포먼스적인 느낌을 잘 살려냈다.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고 굉장히 입체감 있죠? 보시면 이렇게 멀리서 보시더라도 굉장히 입체감 있어요. 제가 봐도 진짜 이 지금 차량 엄청나게 디자인 이제 마음에 그렇죠. 들거든요. 네. M4 지금 봐도 이 밑에도 그렇고 벌집 모양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좀 특이점이 뭐냐면 네. 이 지금 M4 같은 경우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하면 M스포츠 하면은 그 저희 이 벌집 범퍼. 네, 벌집 범퍼. 그러니까 사실 포인트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원래 여기 양옆까지 쭉 벌집 범퍼가 더 깊었었어요. 네. 요즘은 이제 다른 모델들, 그러니까 신형 모델들 보시면 이제는 M팩도 뭔가 벌집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느낌의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는 벌집이 가운데 들어가지만 약 보시면은 좀 심플해졌잖아요. 네, 굉장히 심플하지만 좀 그래도 임팩트 있는. 진입장벽을 네, 낮췄으면서 네. 그 저희가 이제 SUV도 그렇고 X라인이랑 M팩이랑 봤을 때 요즘에는 큰 틀은 동일합니다. 요즘에 좀 최근 유행이라고 할까요? 좀 뭔가 심플하면서도 간결한 하지만 지루하지 않는 이런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님 설명 잘 들었고 괜찮으면 이제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아, 이게 그란 쿠페는 아니고 쿠페잖아요, 그냥. 네. 와, 놀라운 점이 제가 BMW M8을 예전에 봤었거든요. 네. 그걸 봐서 그런 건지, 야, 여기 보세요. 앞라인부터 특히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게 너무 내려가요. 네. 저희가 저 쿠페 이 루프라인부터 해서 라인이 네. 너무 이쁩니다. 너무 정말 예술적으로 정말 이상적인 쿠페의 그 유선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저희 또 M 네, 특유의 한번... 이 스포크를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럼 가까이 가서 보자. 이제 휠 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휠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네. 생긴 문양이. 더군다나 블랙 휠. 이런 게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면 19인치, 뒤쪽은 20인치로. 아. 이제 좀 더. 어, 뒤쪽은 또 20인치예요? 네. 어, 다르구나. 인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이제 이 차의 세팅미를 맞춘 거죠. 그 이거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간 건 아니죠? 네. 아, 타공이 근데 너무 네. 크고. 대신 캘리퍼가 야 전륜 쪽인 6P처럼 너무 크네요 이게. 이 타공이 들어가면 좋은 점은 네, 열 시키는 게 좀 그렇죠. 빠르죠.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카본이 더 좋지만 피로도를 이제 많이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보면 그렇죠. 에어프리더도 보시면 되고 사이드 이쪽 사이드 밑에 쪽도 보시면 아유 야 혹시 이게 포인트가 여기 보면 이쪽 앞쪽도 그렇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이 그러니까 네 블랙 포인트 좋잖아요. 네. 무난함 속에 이런 공격적인 포인트들이 숨어 있는. 이게 왜냐면 더군다나 이게 차체가 화이트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런 숨은 포인트 하나하나 네. 주면은 야, 진짜 예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괜히 뭐 이번에 신형 M 뭐 디자인 정말 잘 나왔다고 뭐 누구든 타실 수 있다고 보시는 게 그거예요. 아, 그리고 막 이거 이건 진짜 빼놓을 수 없잖아요. 위에 카본. 카본 네. 들어간대요, 여러분.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루프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두 줄 따라서 이렇게 아, 이것도 이제 보여요.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이거든요. 어. 이런 식으로 아, 아 그거 보니 M5에는 그게 없었던 걸로 맞아요. 아 이게 있구나. 이제 S라인과 원래 집어내는 게 카본은 더군다나 쉽지 네, 않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뻐요. 측면 보시면은 정말 이상적인 쿠페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와 말씀하신 대로 M8 봐서 그런 건지 경쟁 차종인 C쿠페 그거 야 진짜 어느 차에게 꿀리지 않아요 이건. 아 절대 독자적이죠. 더군다나 차가 낮아요. 네. 옆에서 보면 이게 딱 느껴져요. 그때 야. 그거 뭐 사실 전면도 후면도 너무 잘 나온 디자인이지만 측면을 볼 때마다 감탄만 나옵니다. 더군다나 흰색이니까 뭔가. 네. 어 이거 여성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진짜로 뭐 실제로 무늬도 좀 있는 편이고. 여성분들. 네. 와. 그리고 이제 보통 M모디 결혼하신 분들은. 네. 어쨌든 이제 사모님 그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 생각보다 보시면 네. 승인율이 좋습니다. 네. 마음에 네 사모님도 반하셨나 봐요. 어, 근데 사이드 미러는 카본이 들어가 있진 않네요. 네. 그냥 네 이제 옆도 이렇게 봤으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차피 네. 카메라 크게 키울 수 있으니까. 후면부를 보시면은 후면부도 정말 네. 그 뭐랄까 요즘의 디자인 선호도 요즘 분들이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봐도 네. 특히 어, 저 라이트 부분 네. 있잖아요. 그죠. 저 라이트 부분이 더 길어요. 길고 겉뾰족한 라인 때문에. 날렵해지고. 날렵하지만 굉장히 입체감을 주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네. 단조로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작잖아요. 또 그럼 되게 차가 되게 뭔가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는. 아, 그렇죠. 네. 소형차 저도 어제 그런 사실. 부분들을 이제 저런 입체감으로. 더구나 이게 네. 작은 차는 아니에요. 그렇죠. 작으면 오히려 진짜 맞아요. 폭도 작아가지고 뭔가. 어 고성능 느낌보다 그렇죠. 오히려 귀여운 게 애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후면 이제 그 비율을 보시면 좋아요. 저희가 이제 BMW가 네. 이 밸런스랑 비율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저 트렁크 부분이랑 네. 전체적인 뒤 이 범퍼까지 딱 봤을 때 뭐랄까 굉장히 좌우 앞뒤 밸런스도 황금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정말 고성능 차의 그 디자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진짜 네. 가까이 더 가면서 보죠. 뭐 라이트야 이미 소개해드렸지만 이 비율 자체가 여러분들 이거 다 야, 영상으로 보시면, 보면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보면 디테일함을 네. 보시면 이런 데 보면 다 굴곡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굴곡 속에도 이 굴곡조차도 비율에 맞춰서 일정하게 아, 안정감을 아. 주면서도 네. 살짝 이제 여기는 그렇죠. 들어가고 이쪽은 나오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이쪽 여기 머플러 쪽을 강조를 하면서 아, 나 굉장히 잘 달리는 고100이랑 차야. 아니 더군다나 머플러도 네.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너무 벌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맞아요. 거의 중간 정도 맞춰서 모였거든요. 더군다나 트윈 머플러는 또 엄청 커요. BMW 그쵸. 이게 뭐 사실 뭐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사각이 아닌 원형인 걸 좀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죠 네
물론 제가 봐도 다 이쁠 것 같긴 하지만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근데 전 원형을 굳이 네. 요즘에 보통 이제 사각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굳이 원형을 넣은 이유가 제 생각이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되게 각지잖아요. 그렇죠. 네. 각진 와중에 좀 포인트랄까? 포인트. 네. 네. 그래서 좀 지루함도 피하는 거고. 근데 이제 보면 정말 디테일적으로 보면은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머플러 쪽에도 이제 파트? 파트랄까? 깊죠. 딱 봤을 때 칸막이처럼 네. 잘 나눠짐과 동시에 포인트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머슬카, 네. 머슬, 네. 근육적인 근육적인, 나 정말 쎄. 네. 이거 나 일반적인 차량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 디자인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저도 M4 이제 네. 드라이빙 센터에서 보면서도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죠. 이게 사실 저희가 그게 있었어요. 이게 물론 M의 특징인 건데 네. 보통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게 M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솔직히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포인트긴 해요. M이. 아, 맞아요. 너무 이제 스포츠카 같지 않은. 하지만 힘 많은 반전 매력 이런 거였는데 네. 요즘 이제 신형들 나오면서 이렇게 좀 더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줌으로써 일반 세단이랑은 좀 차이점이 많이 나죠. 이제 편의성을 네. 좀 듣면서 지금 좀 낮췄고 그러니까 그릴만 네. 보더라도 똑같은 모양이긴 하지만 뭐랄까 달라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거 근데 이 스포일러는 카본을 아니네요 여기는. 이건 이제 뭐 가끔 뭐 카본 달려서 나오는 건 있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냥 블랙으로 다 통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도 살펴봤다면요 이제 뒷자리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아 여러분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뒷자리 있는 차만 타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사실 뒷자리는 엄청 좁아 보여요. 아무래도 네 앉지 않을 것이지만 네. 뭐 쿠페잖아요. 딱 그겁니다. 쿠페가 네. 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타야 된다 하면은 솔직히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릎이 근데 아무래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근데 그 불편한 기준이 제 생각엔 그거예요. 이게 비교의 문제인데 그렇죠. 당연히 일반 뭐 세단에 비해서는 당연히 불편하시겠죠. 근데 못할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진짜 카본이 들어갔다면요 네, 멋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타실 때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아 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사동으로? 앞으로 전동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냥 들어가면 돼요. 예전처럼 막 뭐 이렇게 수동으로 막 하고 할 필요가 없고 다시 또 이러면 자동인가요? 그렇죠. 다시 이제 이렇게 놓으면 자동으로 들어오죠. 아 내가 아까 맞춰놨던 그대로 네. 아.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거구의 그렇죠. 분들은 당연히 불편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못한다 이건 안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 뭐 보통 분들이 아 그래 쿠페는 사실 둘이 타는 차죠.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러니까 둘을 두 분이 타시는 게 편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못 타지도 않습니다. 자, 네. 어쨌든 사실 이건 시트만 둘러봐야죠. 아무튼 이 버킷 시트 때문에 당연히 얇죠. 버킷은 어쩔 수 없이 얇지만 혹시라도 카본이 들어갔다면 좀 멋있었을 것 이쪽이 같아요. 이쪽이 보통 카본이 들어가는 건데 네. 멋은 그게 더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주행 때 말씀드렸지만 네, 편의성은 오히려 이게 편의합니다. 그리고 네. 시트 보시면은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스포츠 시트예요. 근데 화이트니까 네.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 스포츠 시트고 고급진데 대신에 편합니다. 자 전에도 메리노는 빨간색이 인상적이다 했는데 네. 화이트도 괜찮네요. 괜찮죠? 근데 두드려 보면 당연히 그 편안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조여지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여긴 딱딱한데 이런 부분은 네, 푹신푹신하고 여긴 뭐 알칸타라 뭐 패브릭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나요? 알칸타라. 알칸타라.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실내도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대리님이랑 있으셔서. 아 이렇게 M4 사실 제가 M 시승하게 또 죄송했어요 사실은. 아 괜찮습니다. 엑스포 M에서 자꾸 M 시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 그리고 오늘 쉬는 날이셨는데 제가 또 그래서 점심은 물론 제가 계속 사다가 이제 대리님께서 한번 쏘시겠다 해가지고 사주셨습니다. 물론 카페는 이제 제가 냈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예, 신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원 BMW 오토월드에서 이렇게 시승을 마쳤고요. 전 또 시승하러 가야 돼요. 영상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